이 소설 거의 평범한 가족은 그 미스터리 형식하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딸, 어머니 시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점에서 딸의 스텔라의 재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머니 시점에서 그 재판의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부모는 그 위정도 하고 법의 허점도 막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박건 선생님은 이제 미국의 드라마 같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또 완전 미국의 가족주의 같은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결말이. 왜냐하면 그이 가족들의 위선은 또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독특한 지점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소설의 이런 가족을 비추는 이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해 글쎄요, 저는 뭐 미스터리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어떻게 지연시키는가, 어떤 타이밍에 이 정보를 푸는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 소설이 구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미스터리 뭐 장르의 그런 추리력을 요구하진 않는 것 초반에 아담 이야기까지는 미스터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 아버지가 탐정처럼 같아요. 여기저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막 들쑤시고 다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 아버지가 들쑤시는 거 자체가 좀 이렇게 막 뭔가 아주 절묘하게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건 이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무죄로 이제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약간 계속해서 일을 망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 아버지가 탐정 역할을 하는데 그 탐정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탐정이 아니라 뭔가 오히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아버지 자신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자체도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초반부에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초반부에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론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크리스토퍼 올센인가 그 사람이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진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크리스토퍼 올슨이 진실을 말하는 거냐 이제 요런 식의 그러한 궁금증이나 이제 어떤 의문점 같은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거 그런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인물 그 주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아미난가 그 친구 스텔라의 친구를 약간의 의심을 하잖아요. 뭐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평생을 이제 교회 목사.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얘가 분명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짓을 말한다. 요런 거를 이렇게 간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막 미스테리 스릴러다? 라는 느낌은 솔직히 잘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그 후반부에, 그리고 이 딸의 시점, 스텔라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2장, 사실 1장, 2장이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정보는 다 3장에서 다 풀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날의 어떤 장면은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또 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리 장르로서 그렇게 막 탁월하다, 막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의 구성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하겠나? 그렇게 꼭 질문에 발하자를 이렇게 특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제. 너라는 거다 알잖아. 뭐 아무튼 저는 근데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도 약간 북유럽이 요즘에 좀 미스테리가 전반적으로 좀 월드와이드하게 좀 유니크하게 잘 나오는 나라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예전에 뭐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같은 걸 썼던 페터 회 같은 작가도 덴마크 출신. 페터 회. 덴마크 출신이고 뭐 정확한 발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스웨덴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미스테리 정통 미스테리라던가 아니면은 근데 좀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 경향이 좀 그렇더라고요. 본격 미스테리거나 정통 미스테리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좀 틀어요. 노선을 틀어가지고 진실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다른 각도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의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룰 때에도 우리가 뭐 약간 좀 헐리우드식의 법정에서 참 이제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범인을 단죄하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형태의 시도들이 약간 좀 이 북유럽 미스테리들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도 약간 어쨌거나 헐리우드 문법이기는 한데 이걸 좀 이제 북유럽의 미스테리적인 어떤 그런 성격하고 잘 결합을 해서 우선 좀 출발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담의 시선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전개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당 뭔가 이 아버지가 목사로서의 이 진중함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되게 필사적인 아버지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 뭔가 약간 이런 거는 또 한국적인 그런 가족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노력에 갚아는 어떤 형태의 사실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결실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 소설에서는 약간 그런 거를 아니야 난 그런 걸 줄 생각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시선을 바꿔나가는 방식도 저는 요즘에 미스테리에서는 꽤 많이 채택하는 한 가지의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의 배치 방식이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보의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격의 문제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미스테리에서 추구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좀 뭐랄까 좀 복잡한 진실을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진실이라기보다는 이게 관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야무야 가능한 해석적 진실일 수도 있고 법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유리함을 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선의 문제들하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좀 밀어붙인다라는 느낌.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추구했던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걸 정말 헛물만 켜고 양파 껍질을 벗기는데 뭔가 이 양파 껍질 벗기다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만 나오는 약간 불쌍한 아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에 사실은 스텔라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올리카 어머니 이제 올리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 모든 형태의 미스테리적인 진실을 내가 집도한다. 아니 그리고 어머니가 다 판을 짜잖아. 이 사람은 법조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머니로서의 또 관계성도 문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또 후반부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해 가지고 내가 법정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확 전환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작품이 되게 좀 복합적인 미스테리 형태로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잘 섞고 있다. 그래서 스텔라 이야기로 들어가면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예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루머의 루머의 루머 같은 작품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도 딱 약간 좀 뭐랄까 평범한 듯 하면서 약간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미국 하이틴들의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에너지 때문에 사건이 팍 터져가지고 그거에 이제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또 환기시켜 주기도 하고 마지막 올리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 이런 어떤 법정의 진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까지 약간 좀 겹겹의 이야기들의 각각의 서브 장르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의 소설로 녹여내는 이 과정이 저는 일단 좀 되게 좀 능수능란하게 작가가 잘 컨트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관님. 제가 이제 미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던 걸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플롯이라든가 구성과 관련해서 일단 무신경한 남편이자 가장 등장해요. 근데 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신경하다고 볼 수 있나? 무신경하죠. 무신경 공감하죠. 그리고 비밀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종의 배경 처리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갖고 있는 건 딸과 어머니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되게 투명한 사람인 거죠. 투명하고 캐릭터가 이미 목사님인데 이직을 하는 목사님이라는 캐릭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그런 그 미드 그 과거에 이제 데스퍼레이트 하우스 와이브즈라는 제목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미스테리 장르의 주부물들이 보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스트리스라든가 2017년에 이제 또 한국에서도 나름 유명해졌던 빅 리틀 라이즈 같은 거. 그런 걸 다 봤어요? 다 봤죠. 왜? 그런 제가 한때 이제 주부 미스터리물에 빠져 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 빅 리틀 라이즈랑 굉장히 비슷해요. 빅 리틀 라이즈라는 내용은 이제 뭐 2017년 작품이니까 스포일러를 해도 되겠죠. 그 내용이 주부들이 다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변호사 여자 변호사고 여기서 나온 이제 크리스토퍼 올센 같은 캐릭터가 나와요.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편인 그 니콜 키드맨의 남편으로 나오는 남자가 있는데 사이코패스 여자를 패는 패면서 괴롭히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젠틀하고 나이스한 백인 남성 그 남성을 니콜 키드맨이 죽이는데 결말에서 보면 니콜 키드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이는데 친구들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것도 박찬, 마지막에 밝혀지고 마지막에 밝혀지고 박찬욱의 그거 마지막 장면은 네, 법정 장면으로 나오고 결국 비밀은 끝내 밝혀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래서 시즌2로 넘어가는 그 시즌2 그, 나왔어요? 시즌2도 나왔죠. 2019년인가 거기서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구성들이 있는 거죠. 일단 사이코패스의 남성이 등장을 하고 자매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매가 각자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사이도 안 좋지만 결국은 자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최종적인 빌런 사이코패스의 남성 폭력성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남성을 응징하면서 끝내는 그리고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지만 어쨌든 자신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사적 구제를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미드에서 그런 방식들이.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살인죄를 피하는 법이라는 미드였는데 이거는 그렇게 미드를 많이 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구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도 법이라는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살인죄 혐의에 놓여 있는 이거는 시즌 1에 보면은 대학 법학 교수의 남편이 아무튼 좀 문제적인 걸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동참하게 된 이 법학 교수의 제자들 4명인가 5명인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은 이 법학 교수가 마지막에는 사실상 얘네들을 자기도 남편의 죽음에 또 일조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거를 이 제자들을 단순히 호의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캥기고 너네도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 서로 이거를 묶고 가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야기 구조가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좀 겹쳐지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자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작은 커뮤니티,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나오고 사이코패스이면서 굉장히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사이코패스인 최종 빌런이 나오고 주변에 이제 남성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배경 처리된 무신경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나오고 몰라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미드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말까지도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미드를 저처럼 이제 몇 유명한 것들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기시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플롯이 사실은 굉장히 좀 상투적이다. 이미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다 공유된 많은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는 플롯을 변주한 물론 이제 이 소설 나름의 어떤 긴장으로 고조시켜주는 방식들은 있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뒤로 갈수록 이제 긴장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변주를 주면서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이 소설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틀 자체는 그냥 미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소설의 경우는 사실 특히 이제 2부의 그 스텔라의 부분을 보면 이 얘가 완전히 질풍노도의 사춘기 소녀인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런 걸 잘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들한테 이런 약간 병증을 주는 거잖아요. 특히 ADHD 뭐 이런 진단 받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얘가
그 굉장히 그런 뭐 폭발적이고 뭐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약간 이제 그런 애인데 아버지와는 아버지는 엄청나게 이제 좀 강박적일 정도로 자기 통제적이고 상황을 어쨌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가 초반에 이제 뭐 사람들 들쑤시고 다니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자기가 이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2부로 가서는 이게 거의 통제되기 어려운 그 여자아이 얘기가 나오고 여자아이가 특히 이제 수감된 상태에서 자기 이제 그 이야기와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수감된 이 상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서술이 되잖아요. 근데 2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부 2부의 내용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드에서의 저는 사실 뭐 미드를 많이 안 봐가지고 그 긴장감 뭔가 미스테리적인 그러한 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부 2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건이나 인물들이 배치되고 구성되는 이게 어떤 진실이 하나의 모든 소설적 요소도 구성 요소들의 집결지처럼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중에 3부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구심점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1부, 2부의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느슨하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2부였는데 그 2부에서 얘가 책을 읽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니까 얘가 읽는 책이 이제 뭐 벨자라든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가 뭐 이런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죄와벌도 읽고 그러면서 죽일만한 놈을 죽였을 때 그것은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의 너무나 이제 본론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우리가 흔히 할 법한 그런 질문들 죄와 벌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가 뭐 테레즈 락게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외간 남자와 이제 공모를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붕괴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테레즈 락게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요런 얘가 읽었던 그 소설들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전개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어떤 현재 심리 상태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 판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 응?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한국적인 최근의 사적 제재 이야기들 하고도 그러니까 뭔가 좀 월드와이드 헐리우드한 헐리우드적인 이야기 패턴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한국에서는 결국에는 이 나쁜 놈 어떻게 사적 제재 할 거야? 최근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 사적 제재를 시원하게 사이다 한 방으로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하여 서로에게 죄책감이 안 남는 구조잖아요. 인물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약간 좀 이 사적 제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네,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라던가 뭐 빈센조라던가 마동석 이런 이야기들 마동석 같은 이야기들 보면은 약간 좀 사적 제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일종의 이제 뭐 자경단 같은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이 나를 그러니까 뭐 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지고 저 사회적으로 최근에 또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 맞아요. 그런 얘기 저 지탄받아 마땅한 놈을 사적 제재하면은 우리 모두가 통쾌해하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 패턴들이 되게 많은데 반대로 아까 헐리우드 이야기도 나왔고 미국식 드라마들의 구조를 보면 반대로 우리는 죄를 이미 저질렀어. 이거 어떻게 구원할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 서로 아까 뭐 사적 구원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딱 그런 사적 구원에 미국은 요즘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위기의 주부들 이후에 일정하게 패턴이 됐어요. 그래서 반복이 되기도 하고 변주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좀 메인 플롯은 아니지만 서브 플롯으로 나오는 게 거기 드라마 속에서 일단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거기 조연으로 나온 어떤 여성들이 롤모델 찾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바람직한 롤모델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자아상을 찾아가는 얘기가 또 이제 중요한 축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딸의 친구인 아미나. 예, 아미나를 더 이제 자기 딸보다 더 이제 친근감을 느끼고 더 생각하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조차도 사실은 민수의 상당히 많은 형태로 변주가 되어서 나왔던 얘기. 여성들의 롤모델 찾기, 그리고 여성들의 자매, 그리고 최종 빌런으로서의 사이코패스, 폭력을 휘두른 남자를 나중에 결국은 사적 제재하는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저는 나오니까 이게 계속 기시감이 저는 들더라고요. 사실상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소설이 정말 스웨덴, 메이드 인 스웨덴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뭐 H&M이 그 영어로 나온 정도인데 H&M도 사실은 월드와이드 국가잖아요. 그쵸. 그 기업이잖아요 이제는. 그러고 보면 이거는 뭔가 이 소설은 정말 스웨덴 빨 월드와이드한 네, 이야기다. 진짜 글로벌리제이션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확실히 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클리셰는 사실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뭐 다자적 시점이라든가 뭐 마지막에 그렇게 밝힌다든가 하는 거는 많이, 그러니까 미드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던 클리셰들이고, 그 클리셰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 다음에 그 클리셰 끝에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는 작가들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질문지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읽긴 했지만, 사실 첫 번째는 미스터리였고요. 두 번째는 스릴러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크리스토프 올센을 믿을 것인가, 린다 로드킨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미나를 믿을 것인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셋 다 못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법정물이에요. 누가 봐도 법정 장르. 그러니까 미스터리 스릴러 법정 장르가 사실은 엮여 있는데, 이제 작가가 왜 각각을 분리했느냐죠. 각각의 장르를 분리했고 직업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정물이니까 당연히 엄마를 변호사로 깔았을 거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목사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에서 저는 조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들쑤시고 다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밝혀낸 거는 린다나 저기 뭐야 아미나나 와이프나 비밀이 있다. 근데 그거를 밝혀낸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핵심, 미스터리의 핵심은 저는 자기 진지.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고 목사로서도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었다는 그 진실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로 구성을 했지만 이 작가는 그런 지점에서 살짝 비트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스텔라도 스릴러죠. 스릴러 구성인데 마지막에 보면 얘도 저기 감추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의리인데, 만약 그게 어떻게 보면 의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진실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누가 진실이고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대로 간 게 사실 이제 의리를 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엄마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조율해서 처리를 하는 법정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법정물도 사실은 이제 통쾌한 법정물은 또 아니에요. 뭔가 찝찝함을 남기는 법정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 작가가 장르 문법을 활용은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비틀어 놓은 지점이 좀 색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뭔가 물론 미국 드라마 당연히 메시지가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요 작가는 약간 미국물에, 그래도 저는 유럽은 잘 모르지만 약간 스웨덴물을 좀 얹은 거 아닌가. 스웨덴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스웨덴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거. 아니 예전에 밀레니엄 그거 스웨덴 기자 출신 작가가 쓴 소설 아니야? 그 스웨덴이 아무튼 이 북유럽 쪽이 미스테리 장르가 되게 특화되어 있지 않아? 그 지역이? 제가 스웨덴에 있어요.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저녁 때 찾아가면 저녁 밥을 안 준다. 그거 말고 이케아 스웨덴
스토컬럼, 스토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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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친구 집에 갔는데 저녁을 안 준다. 이놈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최근에 들은 스웨덴 얘기.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 이야기는 유머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 챙기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도 보면은 사실 우리 가족 챙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물론 거기 이제 아미나도 유사 가족이고 해가지고 같이 챙겨야 되고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아미나한테는 밥을 줄 수 있는 거죠. 아, 밥을 저 왔잖아요. 아미나는 자기 딸보다 더 사랑했잖아. 그치. 엄마가. 근데 내 딸이 아미나였으면. 자기 귀신처럼 느끼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딸이 막상 교도소 들어가니까 아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건 내 딸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죄책감 또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설에서 이제 미드랑 좀 다른 부분은 초반부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일부만 읽었을 때는 이 끝까지 화자로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처음에 뒷부분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중심 인물처럼 느껴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미드랑 좀 다르죠. 미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성들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고 그들이 화자로서 한 명씩 각자의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라쇼몽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패턴인데 이 소설은 이제 어쨌든 아버지의 시선 허수아비긴 하지만 보여주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호소합이면서 되게 위선적인 사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딸의 성폭행에 대해서도 그냥 묻고 넘어가고 함구했던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와 딸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아빠이기도 한 거죠. 목사이면서 어떤 신 앞에서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비밀을 자기의 비밀로 받아 안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선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를 그리는 이 작가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은 미드와는 좀 더 차별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윤리적인 문제에선 중립기여를 봐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가족이 옳으냐 거르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옳게 느낄 수도 있고 아버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가 속죄하는 방식이 결국은 위선을 택하는 거잖아요. 딸에 대한 속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실추할 거를 감안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게 법정에서 위증이 들통나게 되면 이제 자기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고 딸과의 아무런 교감도 없어.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탁 하면 탁 하고 아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이 변했어. 네. 그 순간 나는 이 사실 아버지 분량이 굉장히 길고 이 책에서 사실 별 내용도 없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사고치고 다니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아 막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이는 그런 느낌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도 아버지를 왜 처음에 택하고 맨 마지막에 넌 나를 읽다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작가가 왜 이렇게 배치했는가. 그러니까 3부를 다시 읽고 1부를 보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거. 아니 근데 이 아버지가 앞부분에 우리 읽었을 때는 그 무슨 그 견진 그 맞아요. 거기 무슨 캠프에 갔을 때 그 딸이 물론 그 남자를 유혹해서 아버지 이를 이제 그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꾸민 건 맞지만 어쨌든 얘는 막판에는 거부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강간을 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 부인이 자기는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자기 부인이 그거를 막은 것처럼 내가 그런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맞아요. 까발려지고 걔가 지탄을 사회적 지탄을 받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부인이 막아서 자기가 그렇죠. 못한 것처럼 앞부분에 얘기했거든요. 그 장면 묘사를 되게 작가가 주의 깊게 썼어요. 그 근데 이게 후반부에 가면은 사실은 엄마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아버지가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아버지 뭐지? 아니 앞부분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거짓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사실은 좀 달라지는 진술들이 맞아요. 있었다는 확실히 거. 또 미드하고의 차이가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촘촘하고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체이고 뭔가 뒤죽박죽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스텔라도 그렇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내적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 이게 결국에는 한 명 한 명 다 말이 되게끔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미드를 보다 보면
뜬금없잖아요. 인물들의 어떤 상황 논리라던가 얘네들의 심리라던가 막 질투 같은 거를 묘사할 때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스텔라와 아미나의 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선망, 질투, 의리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말이 되게끔 그래도 이 두 인물이 조형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드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지난 회차에서 그렇게 죽이듯이 싸우더니 왜 여기서 친구 먹었어? 약간 이런 납득이 안 되는 형태의 전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소설은 그래도 소설로서의 그런 어떤 촘촘함을 잘 살렸다는 거.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미드였으면은 요거는 이제 시즌2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가족을 보여주는데 또 암시를 주겠죠? 이들 가족이 어떻게 비밀을 또 이렇게 묻고 삶으로써 이후에 삶이 망가지는가. 미드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루머의 루머의 루머도 보면 시즌2에서 뭐 브라이스라고 시즌1에서는 강간당한 피해 여성이 자살을 함으로써 나머지의 죄책감을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시즌2로 가면은 이 가해자가 죽으면서 시작을 해요. 이 가해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누가 죽였느냐를 가지고 또 미스테리를 다루는데 사실은 시즌2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 죽였어. 한 놈씩 한 놈씩.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막타를 친 놈이 엄밀하게 말하면 살인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 이제 부분적으로 애들 중에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비밀로 커버 쳐줘야 돼. 근데 시즌 3 가면 또 이제 또 커버 쳐주고 나니까 지들끼리 또 무너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되게 전형적인 전개 패턴이 이제 미디에서 학습이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올리카가 이제 자기가 바람 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람 필만 했다. 이런 남편과 같이 살면서. 딴 남자를 만나고 싶을 수 있다. 이거는 이거는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정상 참작. 그런 아니 이때만 여기 모든 인물한테 다 정상 참작 해줘야 그러니까 돼. 찝찝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올리카는 끝까지 자기 바람을 고백을 안 해요. 안 하지. 예. 딸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엄마 바람 피는 거. 심지어 또 아담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아내의 상사였던 이 변호사를 되게 막 뜻지 않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승소하고 나니까 그치. 역시 제가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 이 사람이 되게 섬세하게 묘사를 잘 해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도 아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이 잘 나게끔 그러니까 클리셰를 이용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결말을 짓는 거는 다음 시즌을 예비하는 경우가 많고 항상 이제 시즌이 끝날 때 되면 이제 어쨌든 다 까거든요.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업 시스템 속에서 시청자가 바라는 걸 해주는 게 상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까는 건 어쩌죠. 그러니까 시즌 1에서 남겨 시즌 2로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결말을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놓는데요. 시청률 폭망할 경우에 가는 애. 시청률이 잘 될 경우에는 요렇게 해놓고 시즌 2를 예비하는 애. 그러니까 시즌 1으로 마무리할 거냐. 2로 할 거냐. 이건 시청률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 미드의 특징은 시청률이 낮아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능이랑 비슷해요. 거의 평범한 가족이 시즌 2가 되면 이제 스텔라가 아시아로 여행 갔다가 또 빌런 같은 남자를 만나서 아빠한테 내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걸 알리게 그 되면 아버지가 이제 I'll find you, I'll kill you 그래서 아시아로 다시 무대로 그러면 옮겨서. 이제 또 장르가 또 바뀌어 액션이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클리셰를 얘는 좀 의도해서 좀 비튼 것 같은 거예요. 찝찝함을 남기는 형태로 이 시즌 2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클리셰를 좀 조금씩 비틀었다는 지점이 그런 지점을 말씀을 드린 근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던데? 맞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맞아. 결말이 살짝 좀 찝찝함을 더 주면서 시즌 2로 가겠네요. 시청률이 잘 나오면. 시청률이 잘 나오면 그건 시청률을 봐야지. 이게 되는 요소들이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 다만 주인공이 바뀌는 거는 안 하겠죠. 근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놓을 건가는 궁금하긴 해요. 아빠가 주인공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아빠가 주인공이 되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전체 에피소드 한 6개 맞는다고 하면 에피소드 1, 2는 아빠 시점으로 쭉 보여주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 구성을 따라가면서 뭐 누가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죠.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끊어. 네. 다들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알겠습니다. 이 소설 이제 대충 아는 거지 언제쯤 끝나야 되는지 아니야 갑자기 쉬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는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